재원 좀 해주시겠습니까? 시트로엥 96년식 프랑스 시트로엥이고요. 네네. 이 차가 지금 그 서스펜션이나 그런 시스템이 굉장히 복잡한 차라. 네네. 지금 아마 한국에서 갈비 차들이 몇 개 안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이걸 버릴까 하다가 네. 끝까지 소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뭐 그 사실은 뭐 영상에서도 한번 나오셨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 오늘 고객님은 그 콜벳 동호회 회장님이십니다. 회장님이시고 그 회장님의 차량 3대 전부 다 엄청나게 세팅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했는데 최근에 이제 세팅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처음에 오셔서는 뭐 라파 플러스 대용량도 지금 한 10개 이상 들어가 있고 워낙 좀 그 튜닝이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단계별로 조심스럽게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또 회장님의 조언을 얻어가면서 같이 했고요. 그래서 이거 대용량 라파 플러스는 대용량 10개 이상 들어가 있고 플러스 에너지 접지 고급형 들어가 있고요. 무동력 터보 흡기에 하나 자 배기나 이런 시스템이 좀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 배기나 무동력 터보는 안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저희 신제품 라파 포인트 맥시멈 이상 저희 이제 신제품 나올 거 맥시멈 이상 장착이 되어 있고요. 하체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오늘 최종적으로 더 하나 추가한 게 라파 고스트예요. 맞죠? 예. 라파 고스트웨어 장착하시고 지금 테스트 중 나왔습니다. 차량의 변화값이나 뭐 이런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편안하게 운전하시면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시면 됩니다. 차량 변화값. 예, 제가 오늘 라파 고스트웨어는 약간 변화를 줘봤어요. 네네네. 무슨 얘기냐면은 제 차는 흡기가 순정이 아니라 오픈 ITG 필터를 달고 있는데요. 네네. 밖에서부터 공기가 유입되는 그 커다란 구멍이 있어요. 네네. 거기다가 그 고스트 에어의 그 흡기 부분 흡기 네. 버섯을 그 안에 네. 넣고 네네. 그 들어오는 구멍 주위에다가 라파 플러스온을 감아버렸어요. 라파 플러스온도 감고 예. 포인트 라파 포인트도 감았죠. 라파 포인트도 감고 네네네네. 제가 물론 이 고스트 에어를 제 오래된 그 95년식 얘네다가도 달았고 그렇죠. 콜벳에도 달았는데 네. 이런 식으로 공기가 더 유입되게 라파스 플러스 원을 이용해서 공기가 더 유입되게 만들어 놓으니까 지금 차가 나가는 게 완전히 틀려요. 사실 이 시트로엥 네. 차량이 CC도 작고 네네. 그래서 그 첫 콧발은 8기통에 비교할 게 못 되는데 네. 지금 거의 뭐 지금 8기통 수준까지는 안 돼도 네. 이 치고 나가는 토크값이 많이 변했습니다. 많이 변했습니다. 예. 지금 어떻게 보면은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저희 기술 대표하고 그 또 우리 콜벳 동호 회장님하고는 차량에 대해서 너무도 많이 알고 계시고 차량을 너무 좋아해서 뭐 스스로 제품을 외국에서 직접 받으셔가지고도 업고 튜닝도 하시는 분들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보다는 자동차에 대한 지식이나 모든 것들이 훨씬 높으신 분들입니다. 저 인정합니다. 저는 차 그렇게 모릅니다. 근데 이제 장착 전에 차 탄 거 하고 장착 후 하고 나서 변화값을 고객들이 느끼시는 부분들을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영상에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소비자가 다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지금 잠깐 좀 언덕에서 많이 힘을 써봤습니다. 네. 제가 이 무동력 터보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네. 유학 당시에 네네. 80년대 유학 당시에 그 사이클론 개발하신 그 사장님을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됐어요. 그렇죠. 네. 그분이 외국으로 수출을 하시고 싶다 그래서 제가 좀 도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네. 참 지금 그분 어디 갔는지 참 한번 뵙고 싶네요. 그때부터 이 그 무동력 터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는데 네. 제가 처음
처음 제 차에 무동력 폭발을 달고 느낀 점은 아무래도 이제 그 공기가 네. 수용도를 치면서 네. 많이 들어가니까 네. 차가 나가는 느낌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힘도 세지고 네. 하지만 조금 아쉬웠던 점이 네. 이 아무래도 그 흡기 쪽으로 와류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와류가 생기니까 차가 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뭐 예민하지 못한 사람 모르겠지만 약간 거칠게 나간다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아, 힘은 세졌지만 네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었던 게 이 라파 플러스 1이 그 와류 치는 걸 잡아주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제가 느낀 라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냐면 라파 플러스 1이 그 해주는 그 역할이 네네. 그 공기가 들어갈 때 그 와류 치는 걸 갖다가 없애주고 굉장히 일정하게 부드럽게 네네. 들어가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네. 무동력 터보에다 라파 플러스 1을 그 가미시키면 차가 굉장히 부드러워지더라고요. 아, 네. 일단은 뭐 저희가 이론적으로라든가 뭐 차의 변하는 값이라든가 뭐 데이터를 분석해서 올린 적은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작년 1월부터 해서 지금 뭐 한 1년 6개월 7개월 하면서 많은 차량 수천 대의 차량을 작업을 했는데 종합 장착했을 때 효과가 많이 좋더라고요. 네. 각자 했을 때에 조금 미흡한 부분을 서로 보완을 하는 부분을 우리가 발견을 했고 그래서 이제 같이 조합 장착을 많이 권유를 했고 지금 라파 고스트웨어라는 제품까지도 개발됐지만 아, 이 참고적으로 그거는 고객분들이 운전을 하시면 느낄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차에 많이 아시는 분들은 지금 뭐 회장님처럼 그렇게 세밀하게 분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차에는 또 아까 제가 말씀 못 드렸던 우리 또 고가의 좀 제품이 있죠. 이투아이디까지 이투아이디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팅 값은 대략 제가 들어가서 뭐 개수하고 그걸 파악해야 되겠지만 거의 300%까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 역시 지금 뭐 밟는 대로 쭉쭉 나가고 있는 건 전 옆에서 느끼는데요. 더 세밀하게 느끼는 건 회장님이 더 느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만 말씀을 좀 느껴지신 대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이투아이디 같은 경우는요. 네네. 이 시트로엔이 굉장히 열이 많이 나는 차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순정 상태로 그냥 타고 다니게 되면 여름에는 오버탈 정도 열이 많이 오르는 차인데. 아, 네. 그래서 이 시트로엔 같은 경우는 그 팬이 도는 그 시간을 앞으로 당겨놨어요. 더 빨리 돌게. 아. 수온 센서를 개조해서.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도 많이 열이 올라가는 차인데 이 투아이디를 타니까 좋은 점이. 물론 섰다 갔다 할 때는 물론 그 본넷이 뜨거워지는데 그렇죠. 달리기만 하면 본넷이 하나도 안 뜨거워요. 아, 저희가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를 좀 하긴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열을 정말 엄청나게 잡아줘요. 아, 그래서 E2ID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시트로엔을 몰아본 결과 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고스트웨어를 달 때 네. 순정은 어떤 타입인지 모르겠지만 네네. 만약에 본인 차가 오픈 필터가 달려 있는 상황에서 고스트웨어를 달았을 때는 네. 밖에서 들어오는 그 흡기 네. 그 구멍 쪽에다가 라파 플러스 1 하나 꼭 감아 주십사 하는 제가 팁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네. 그 전에 그냥 달았던 고스트웨어 때보다 네. 굉장히 증대된다. 네, 효과가 파워가 증대됩니다. 네, 일단은 모든 차종이 구조가 똑같지 않기 때문에 저희 기술 대표하고도 논의를 해서 많이 그 장착할 때 사실은 저희가 그 오픈 필터도 공개를 안 한 이유였습니다. 이 도대체 고스트웨어가 뭘까 해서 저희도 블라인드 광고를 계속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회장님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팁이 전달이 됐습니다. 자, 이 저희 고스트웨어를 장착하신 고객님들 저희 기술 대표가 차량에 맞게끔 어느 정도는 다 해서 장착을 해드렸는데 언제든지 저희 매장에 오셔서 추가 장착을 하시거나 할 때 저희가 또 보면서 또 수정 작업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해서 해드릴 거고요. 저희 피니싱 호텔에 오셔서 장착했던 고객님들 차를 혹시라도 타다가 뭐가 좀 이런 거 같다 뭐 좋아진 게 이런 거 같다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저희 매장에 오시면 수정 작업 다 가능하고요. AS 정확하게 해드립니다. 저희 피니싱 호텔은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발 한 발 가려고 합니다, 회장님.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뭐, 일단은 뭐 이 일 자체가 사실은 믿거나 말거나 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사실은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사업이 확 커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단계 단계 계속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번 오셨던 고객님들께서 또 오시고 해서 이건 또 뭐냐, 또 업그레이드 하시고 또 좋아하시고, 저희 그 맛에 계속 연구를 해서 제품 신제품을 만들어내거든요. 요번에 라파 포인트도 아마 나오고 나면 고객님들 기대 이상으로 많이 놀라실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게 좀 책정을 하려고 합니다. 많이 남기지 않고 고객들을 위해서 그렇게 책정하려고 하니까 계속 저희 유튜브 영상 지켜봐 주시면 신제품 나올 때마다 아주 재밌는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 생각인가요? 그리고 제가 네. 마지막으로 좀 네.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네네. 차에 변화를 줄 수 있대요. 네. 쉽게 얘기해서 라파 포인트를 네. 그 에어컨 보험 라인에 하나만 딱 붙여도 에어컨이 굉장히 시원해지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하체에 붙이면은 네. 이렇게 몸으로 전달되는 그런 딱딱한 느낌이 부드럽게 변하고요. 네네. 그런데 왜 꼭 무슨 차의 변화를 주면 다이나믹을 재봐야 되고 심지어는 차 실내 온도를 재봐요. 예, 맞습니다. 난 그런 사람도 보면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장착을 했을 때 네네. 차가 잘 나고 기분 좋은 건 자기 차이기 때문에 금방 알거든요. 그렇죠. 그럼 만족해야 네.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저도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수치상으로 계산해야 되는지 난 그걸 정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아, 참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도 가끔 상담 전화를 받으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실 때가 있어서, 저희가 매장이 더 커지고 사업이 커진다면은 뭐 원하시는 대로 맞춰 드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너무 까다로우신 손님들이에요. 차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이고, 아시는 분들이 좀 더한 그런 것들을 원하시는 것 같지만, 아직 사정상 저희는 그렇게까지 다 해서 해드릴 수 없는 부분이 좀 부족하니까, 저 매연은 나와가지고 브라켓 마차 합격 받고 0.0% 맞았다고 전화온 거 영상에 올리고 하니까 그런 걸 믿으시면 되고요. 솔직히 그리고 뭐 장착하고 효과 모르겠다면 전액 환불하는데 저희 피니싱 오토밖에 없습니다. 그 정책을 쓰는 이유 환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믿고 달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조금 그런 부분은 안타깝긴 합니다. 결국은요 네. 해외여행 한번 갔다 온 사람들이 제일 많이 알고 제일 말이 많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도 뭐 늦은 시간까지 이거 차 나가는 거 봐도 어떡할까요? 하여튼 뭐 늦은 시간까지 작업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저 뭐 요즘에 자주 뵙고 계시니까요. 예예. 사적으로는 형님 동생하지만 영상이다 보니까 이렇게 영상을 올렸습니다. 하여튼 뭐 항상 신경 써주시고 저희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녁이나 먹으러 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